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제가 네. 법안 만들어서 그 네.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얘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0개와 15개를 네. 만들어야 동등한 거예요. 네.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국방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러셔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저는 우리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이준석 대표 말고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저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성과 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네, 성과 지표하고는 네.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또 네.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응?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한꺼번에 같이 발표를 하는데 뭐 청년도 좀 연관이 되니까 다 같이 그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청년 것이고. 남녀 갈라치기에서 뭐 저 네. 여성 혐오로 피워둬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말씀드리고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대다수가 이제,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을 드려야 네.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렇지 어? 않습니다.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 데가 있습니까? 아니, 무고죄는 원래 네? 아니 아니 제가 질문 드릴 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좀 이어서 하겠어요. 아, 그럼 질문을 하지 마시든가. 네, 그 대검에서도 네. 이제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고죄를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거나 또 이걸 그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도 이거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고죄 형량을 왜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본범을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을 제가 하겠다 이해하는 바로는 얘기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뭐 미국이나 프랑스 또 저 독일 이런 데 다 5년 이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6개월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께서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도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보다 요즘 그 이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예전에 내셨던 거 다시 검토하셔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이해가 그리고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성 청년도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고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책, 이 정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단호히 맞겠습니다.